JP 같은 경우에 일본과의 협상에서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큰 일을 해요. 하나가 예. 이 한일협정이고요. 또 하나가 70년대에 DJ 납치 사건이 있을 때, 그다음에 그 유경수 여사가 기사했던 문세광 사건이 있을 때, 이때가 사실은 한일 관계가 제일 안 좋았을 때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뭐 거의 한일 관계 이제 국교 끊는다라고 할 정도로 네. 그게 DJ 납치 사건 자체도 일본의 어떤 실정법을 어긴 사건이었고 그다음에 이 문세광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수사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굉장히 안 좋은 데인데 이때 이거를 해결한 게 사실은 JP예요. 아, 이 JP를 보게 되면은 약간 이 사람들의 인식이 권모술수 밑에서 네. 약간 몰래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 3프로TV를 성원해 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자 오늘은 정말 지지난주인가요? 정말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모았고 또 빨리 왜 3부 4부 안 올려주냐고 정말 여러와 같은 성원이 있었던 컨텐츠죠. 예, 우리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고 지금에 돌아보면 우리가 충분히 한번 연구도 해보고 그분의 어떤 인생 그것을 우리 현대사에 한번 투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을 한번 모셔보자 해서 기획했던 JP의 주인공이죠.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박태균 교수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을 했는데요. 네. 정말 많은 우리 3프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야 너무 재밌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할 줄은 몰랐다. 3프로가. 그런데 사실 이게 정치인 출신이라서 네. 저도 살짝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은 거의 안 해도 될 정도로 콘텐츠가 좋고 재밌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뭐 주위에서 얘기를 좀 들으셨어요? 네, 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일단은 어떤 뭐 저희가 이념이나 정치적인 걸로 정치 지도자들을 평가해 왔던 네. 이제 그런 거에서 떠나서 정말 이 사람 또는 이 정치인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가라고 네. 하는 그 정치를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는데요. 또 그 와중에 예. 제가 또 그 김종필 1편에서 예. 좀 제가 했던 발언 중에 예. 이 불교계와 불자들께서 좀 이 불편하게 느끼셨던 부분들이 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한국 현대사에서 불교가 우리 사회 발전하고 민주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그럼요. 해왔다는 걸 예. 인정을 하면서 제가 그런 이 발언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셨던 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과를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리고 예. 예. 사과를 드립니다. 예, 이렇게 뭐 지적이 있었는데 네. 교수님께 또 이렇게 빨리 아마 교계는 뭐 진즉이 또 사과의 표명을 하셨던 걸로 네. 알고 사과 표명을 있고요. 했고요. 네. 또 이렇게 한번 표현을 드리는 게 네. 제가 사과를 하는 방식이 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들도 네. 콘텐츠의 전반적인 것을 살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저희들도 편집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더불어서 앞으로는 더 편집에 물론 이제 원작자하고 협의를 네. 거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신경을 쓰겠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주로 지난번에 막 얘기를 저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된 얘기들.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봄 이후에 87년 민주화되고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모습들. 사실 거기에서도 저희가 오늘 현재 좀 생각해야 될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얘기들을 좀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최근에 이제 한일 관계가 네. 오랜만에 뭐 네. 해빙이라고 그럴까요?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 간에는 굉장히 좋은 관계로 조금은 저 진전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한 측면에서는 또 방류 문제로 네. 또 국민들 간에는 여전히 좀 냉랭한 또 굉장히 핫 이슈가 되어 있는데 JP가 한일협정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얘기 좀 네.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한일협정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미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저희 정부에서 일본과 여러 가지 일본과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고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나간 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아, 이 뒤에 또 미국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65년에 한일협정을 맺는 데 있어서는 그 당시 박정희 정부의 의지도 굉장히 강했지만 사실은 미국의 의지도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미국의 의지가 이렇게 작동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었어요. 이전부터 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역학관계에 이유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국 정부가 50년대부터 해가지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좀 이 팀들이 들어와야 된다. 네. 근데 이 지금 50년대 그렇게 많은 원조를 줬는데 한국이 도대체 50년대 동안 한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이런 좀 근대화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뭐 여러 가지 밝혀진 문서들을 보면 미국도 자체적으로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내에서? 네. 와.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어느 정도까지 진척된 건지 모르겠지만 예. 당시에 이제 뭐 소문에 의하면 주한미국 대사관에 있는 CIA 쪽에서 움직여가지고 예. 그 당시에 장면 총리의 정치 고문으로 있었던 휘테커라는 사람, 예. 그다음에 정체는 좀 분명한데 크래퍼라고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내의 일부 군인들. 아, 또 일부 지식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좀 해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좀 효율적이고 근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정치 세력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예. 근데 이제 이 고민이 왜 나왔냐면 미국이 이거 원조를 주는데 원조를 100을 주면 이 100을 정말 그래도 90이라도 효율적으로 좀 써야 되는데 줘봤더니 효율적으로 못 쓴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필요하다 누가 필요하냐?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개발도상국 연구하시던 분들이 보기에 그 당시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조직은 군대다. 그러니까 젊은 군인들. 그래서 교육을 받은 균일한 교육을 받고 네. 아주 효율적인 행정을 하는 큰 조직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김종필 씨도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지만 미국에서 6개월 정도 연수를 받은 연수했죠. 경험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다가 일부 지식인들하고 전문가들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키자. 근데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특히 이 사람들은 기존의 지주나 이 유지 세력들과는 다른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 정근대적인 그런 것과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5.16 쿠데타 발생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추구하는 거는 이쪽 그룹이었는데. 네. 전혀 다른 사람들이 군사정변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네. 사실 이거를 제가 이제 2002년인가 제가 이거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야 이거 한번 영화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나는 이쪽을 통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군사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군사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또 반혁명 사건으로 체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그룹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정확히 실체가 밝혀지지 거기도 군인들이 않았어요.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실체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건 뭔가 미국 쪽에서 추진을 했고 그거를 그렇게 정치 세력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식 문서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네. 뭐 JP를 비롯한 5.16형 세력들은 혹시 군부에서라도 네. 그런 다른 그룹이 쿠데타를 할 거라는 것 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이러면 우리 선수 뺏긴다. 네, 저는 하자. 그건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1961년 4월에요. 3월인가 4월에 예. 제가 그 문서는 사실 가지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장도영 참모총장을 통해 가지고 예. 장면 총리한테 지금 쿠데타 시도가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올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5.16 군사정변 한 달 전입니다. 근데 그 문서에 보면 지금 쿠데타가 몇 군데서 지금 시도가 되고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범석의 민족청년계다. 네.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조사 보고인데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박정희 이름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CIA 쪽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시도들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다른 시도들이 몇 개가 그 당시에. 같이 굴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또 왜 하냐 하면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필요했느냐. 그 당시 미국은
한일협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한일협정이 필요하냐? 안보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북쪽은 중국하고 소련하고 같이 해가지고서는 그렇죠. 지금 예. 군사적으로 버티고 한국이죠. 있는데 지금 남쪽은 한국하고 일본이라고 하는 미국의 두 동맹 국가가 외교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자체가 제대로 갖춰질 수가 없다. 힘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61년에 케네디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아직 본격적으로 베트남에 파병은 안 했지만 베트남 쪽에다 조금 더 힘을 주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케네디 죽고 나서 존슨이 들어오면서 확 더 늘어난 건데 네. 그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 주고 있는 짐을 사실은 일본이 좀 해결해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50년대 아이젠하워 행정부부터 추진된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나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장면 정부에서는 4.19 혁명 이후에 아 이거 한번 해봐야 돼 해가지고 기업인도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장면 정부는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추진력이 없었어요. 힘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5.16 군사정변 이후에 군사정부가 성공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원했던 그룹은 아니지만 새로운 힘의 동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룹이 들어온 거죠. 네. 네. 의외의 그룹이 생겨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왔는데 또 해보니까 괜찮은데 JP만 빼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게 뭐냐면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으로서는 JP가 이게 좀 다 사회주의적이고 이게 약간 불구스레한 그런 정책만 하고 있으니까 네.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되라고 하는데 일본하고 한일협정을 추진하는데 이거를 유일하게 성사시킬 수 있는 사람이 또 JP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우리가 어떤 감정을 넣어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역사적 평가를 하는 부분하고 네. 실제 정치 기술이라는 부분하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네. JP 같은 경우에 일본과의 협상에서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큰 일을 해요. 하나가 예. 이 한일협정이고요. 또 하나가 70년대에 그 DJ 납치 사건이 있을 때 네. 그다음에 그 유경수 여사가 피살됐던 문세광 사건이 있어요. 예. 이때가 사실은 이 74년, 75년, 73년부터 75년 사이가 한일 관계가 제일 안 좋았을 때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뭐 거의 한일 관계 이제 국교 끊는다라고 할 정도로 네. 그게 DJ 납치 사건 자체도 일본의 어떤 실정법을 어긴 사건이었고 그다음에 이 문세광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수사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굉장히 안 좋은 데인데 이때 이거를 해결한 게 사실은 JP예요. 두 번 다. 네. 근데 이 한일협정도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한일협정을 해야 된다라는 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근데 이 한일협정을 하려면 과거에 대해서 서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일본이 우리한테 식민지를 하면서 우리를 압박을 했고 우리한테 수탈을 간 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 쪽에서는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 식민지 해가지고 니네 다 발전시켜줬는데 무슨 돈이 더 필요해. 거기다가 우리 일본 사람들 일본 패망하고 나서 나올 때 재산 하나도 못 가져 나오고. 적산들이 그렇죠. 다 있었다. 이거를 미군정이 압수한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에 다 주지 않았냐. 그럼 그걸로 대체 뭐가 더 필요해. 합의점을 못 이루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이제 합의점을 만든 게 사실은 JP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합의라는 거를 우리가 볼 때는 아 이거 야합 아니야? 밀실 네. 야합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를 또 풀어내는 그런 힘도 저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물 밑에서 JP같이 얘기를 하면서 풀어줄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겉에서 다 드러나는 대로 공식적인 외교만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좀 껄끄러운 거는 물 밑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한일협정이라는 거를 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청구권 자금이죠. 그걸 받아오는 네. 거. 그러니까 JP는 이제 회고록에서는 처음에 일본에서는 이제 뭐 3천만 달러 주겠다, 5천만 달러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얼마 해야 된다라고 한 게 있고 결국 자기가 해서 이걸 6억 불로 타협을 받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8억 불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초점은 어렵게 외교가 막혔을 때 그걸 정말 밑에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들. 네. 이거는 뭐 일본어를 JP가 잘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또 그렇게 사람들과 만나서 그걸 소통해 나가고 풀어가는 능력을 저는 굉장했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특히 이렇게 청구권 자금이라든가 이 문제는 물밑으로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좀 투명했어야 됩니다. 이건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JP가 했던 이런 작업들을 보면 정말 물밑에서 잘 풀어낸 것들이 있는데 항상 의혹의 눈초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JP의 사업 방식 자체가 물 위에 수면 위에서 하는 것보다 물 밑에서 하는 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아 그래서 저 예전에 네. 그 안기부입니까 중앙정부 네. 우린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고. 근데 중앙정보부 만든 분 아니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JP가 중앙정보부에서 일한 거는 채 2년이 안 돼요. 네. 사실 얼마 안 되는 기간인데 오히려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일하기 전에 육군정보국에서 더 오래 일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박정희를 만났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또 이우락을 만났고. 그렇죠. 이우락이라는 인물도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는. 한번 하시죠. 저도 참 흥미로운 분인데. 아 너무 어려워요. 제가 네. 이우락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서. 제갈조조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 양반이 또 약간 불분명한 게 그 일제강점기 때 어떤 학교를 나왔냐 논란이 되는 게 이 양반이 혹시 그 일본 정보학교 나온 거 아니냐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밝혀진 게 없어서 네. 그래서 근데 언젠가는 또 한번 해야 될 인물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 이 JP를 보게 되면은 약간 이 사람들의 인식이 뭔가 이 권모술수 밑에서 네. 약간 몰래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요 시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한일협정을 요 하는 과정에서 민주공화당이 거의 뭐 한 6천만 달러 정도의 자금을 CIA 또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았다. 정치 자금. 그렇죠. 불법 정치 네. 자금이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게 CIA 보고서에 나온다. 이제 라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최근에 그런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나온 건데 사실을 김종필 씨는 생전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물밑에서 협상했던 JP가 만들어낸 정치 자금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셨었고요. 네. 어쨌든 지금에 와서 보면 저는 두 가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일협정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JP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훨씬 더 오래 걸릴 과정을 아주 짧게 압축적으로 만들었고 네.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외유를 떠나게 돼요. 네. 2차 외유를 떠납니다. 네. 근데 그때도 사실 그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게 64년에 6.3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한일협정 반대가 일어나는데 네. 그때 미국은 사실은 이 6.3 사태가 제2의 4.19 혁명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이게 또 이 정도로 일어나면 또 한번 4.19 혁명이 일어나서 박정희 정부도 무너지겠구나. 굉장히 위기의식이 있었고 그 당시 야당에서는 아예 박정희 정부가 무너질 걸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을 경우에 내각을 어떻게 꾸리겠다는 그 명단까지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위기 상황이었고 그럼 이거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김오우이라 메모를 했던 김종필을 잠시라도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2차 외유를 하는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뭐 4대 의혹 사건이라든가 이걸 보면 아 JP를 박정희로부터 멀리하는 게 좋긴 한데 그런데 반면에 JP를 내보내면 한일협정이 또 진행되다가 이거 중간에 멈추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은 JP는 거기서 또 외유를 한 번 더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외유 기간이 그게 이제 네. 한일협정이 65년이죠? 네. 그러면 2차 외유가 65년? 64년입니다. 65년에 한일협정을 하는데 네.
64년에 6.3 사태가 있을 때 그때 외교를 떠납니다. 예, 미리 알려져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뭐 김오일아 메모라는 게 예. 폭로가 되면서. 그 오일아라는 건 오일아 수상. 맞습니다. 그 후에 수상을 했던. 예, 외상이었죠.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예, 외상이었고. 예, 예, 예. 예. 그분이 이제 하면서 이게 문제가 돼서 또 한번 나가게 되고. 사실 이 문제가 미국의 입장에서 사실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진짜 주한미국 대사한테 너 왜 이렇게 JP 싫어하니? JP가 또 나가야 되겠니? 그러면 이거 한일협정 안 되는 거 아니니? 혹시 너 돈 꺼주고 못 받은 거 있니? 라는 그 정도로 어떤 그때 미국 대사가 누구였습니까? 그때가 사무엘 버거 대사가 있었고요. 예. 나중에 이제 JP의 회고록을 보면 사무엘 버거 대사가 한국에 있다가 71년에 남베트남의 주 베트남 미국 대사관의 부대사로 가요. 예. 근데 그때 JP가 만났는데 그때 이제 사무엘 버거가 약간 좀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못 알았었다. 예. 라고 이제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64년까지 JP하고 71년에 JP는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버거의 눈으로 보나 미국의 눈으로 보나 사실은 이 김종필이 가지고 있었던 무게감은 이 삼성 개헌 이전하고 삼성 개헌 이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명실상부한 1인자가 될 수도 있는 2인자에서 네. 1인자를 포기한 2인자. 그렇죠. 또 위상이 흔들리는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좀 JP를 떨어뜨려 놓을까라는 고민.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본 문서 중에는 1969년에 삼성 개헌을 할 때도. 미국은 삼성 개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대를 안 하는 분위기였다라는 문서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 직접 써놓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거를 돌려서 해석해 보면 JP가 하는 것보다는 박정희가 한 번 더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아, 정권 교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네. JP로 가는 게 좋으냐, 박정희가 더 하는 게 좋으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 개헌 안 하면 JP로 가는 거니까요. 근데 삼성 개헌을 하는데 이제 왜 이런 문서가 나오게 되냐면 그 삼성 개헌을 할 때에 국내에 있었던 외국인들이 삼성 개헌 반대 운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서명 작업하고 하는데 그걸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나왔던 문서들 중에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문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JP가 실질적 1인자로서 2인자 역할을 할 때와 예. 1인자를 포기한 상태의 JP는 완전히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검증해 주실 분은 없는데 성격도 좀 바뀌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그 진짜 1인자를 염두에 두고 있을 때의 JP는 소위 부답이 아니었어요. 박정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박정희보다 앞서서 하는 사람이 젊은 혁명 주체로서의 JP에서 그렇죠. 이제 권력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진저리 치는 네. 그것도 이제 혈연 관계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처가 쪽이긴 하지만 네. 그런 이제 혁명의 동지이자 집안의 어른인데 네. 이렇게 철저히 나를 그런 것 그런 풍상을 겪으면서 어쩌면 원숙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포기되어지는 네. 그런 이미지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약간 소위 부담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다. 네. 웃지만 내가 대답하진 않는다라고 네. 하는 뭔가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그대로 표현하지 않는 JP로 좀 바뀌지 그렇군요. 않았나. 네. 근데 그 이전에는 정말 거침없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삼성 개헌 때도 사실은 거침없이 얘기하거든요. 나를 나세르로 보십니까? 왜냐면 나세르가 원래 나세르가 이집트 혁명한 게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했는데 2인자로 있다가 그 1인자를 엎어버리고 나세르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이라크의 후세인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까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JP가 좀 변화하는 계기들. 요게 이제 저는 한일협정에서부터 이 삼성 개헌까지의 그 과정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동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차례 외유와 삼선 개헌 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63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 63 세대라는 말도 우리가 하는데 그렇죠. 뭐 지금은 대부분 은퇴했겠습니다만은 우리 정치 사회도 그 63 세대들 주로 이제 야당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야당이 많죠. 예.
지금 기억나시는 63세대 정치인은 누가 있으세요? 제가 제일 대표적으로 좀 생각나는 게 김영삼 정부 때의 청와대에 예. 들어가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나중에도 이제 조금 논란이 되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큰 브레인으로 예. 좀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예. 또 반대로 이제 그 반대 쪽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예. 이제 63 세대죠. 또 예. 그때 고대 학생회장을 하셨었고. 그래서 고 시대가 63 세대가 어떻게 보면 그 이 4.19 세대는요 정치적인 이념에서는 굉장히 리버럴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예. 63 세대부터 오면은 약간은 이제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념지향이 훨씬 더 강해지나요? 예, 그게 좀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뭐 민족주의, 뭐 종속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패권 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요 63 세대라고 생각이 돼요. 뭐 삼선 개헌도 JP에게 예. 좌절을 줬을 거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풍상을 겪었습니다만은 어쩌면 중앙 정치 무대에서 대권 후보 잠룡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훼손당하는 그런 계기가 결국은 12.12 이후에 네. 저번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실기 네. 그리고 이제 하나회의 등장으로 인한 전두환 제5공화국 탄생 이 과정이었던 것 같대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난번 이제 김종필 편이 나간 다음에 아는 분들하고 이제 뭐 이렇게 대화하고 뭐 저녁 먹고 하다가 많이 얘기하는 게 JP가 뭐 그 당시에 통일 주체 국민회의 후보로 나갔다고 됐겠어? 라는 그 챌린지 좀 받으셨죠? 예. 그리고 뭐 됐을 거야. 예. 라는 이제 두 쪽이 팽팽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이게 지난번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좀 분명하게 제가 뭐 말씀은 드렸지만 분명히 딱 찍지 못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게 12월 6일입니다. 예. 그리고 12.12가 12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정승화를 제거하기 6일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에 저는 JP가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12.12를 다고 해서 그 이전부터 그러면 신군부가 완전히 전국을 다 휘어잡고 있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퀘스천 마크예요.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걸 다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갔던 거지. 만약에 JP가 12.12 일어나기 전에 12월 6일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이 됐다면 예. 만약 12.12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예. 이후의 과정은 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왜 제가 그 생각을 또 하냐 하면 제가 JP 회고록을 보면서 굉장히 특이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JP가 갖고 있는 TK에 대한 좀 반감들이 있어요. TK. 그러니까 JP는 지역적으로 보면 충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시절부터 구축되어 있던 TK와의 동거가 필요했을 정치인인데 네. 내심은 TK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감정들이 굉장히 웅축돼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반감이라고 얘기하기보다 뭐라고 할까요? 이 TK 세력들이 특히 정계하고 군부에서의 TK 세력들이 JP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음흉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JP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자기가 왜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도 못 나가고 나중에 서울에 보면서도 전면에 못 나섰느냐 이거의 네. 핵심은 결국 TK들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많이 알려진 이제 신현학 총리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현학 총리는 워낙에 굉장히 뛰어난 관료셨어요. 그렇죠. 경제관료. 그래서 50년대부터 네. 경제관료. 그렇죠. 부흥부 장관을 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60년대 70년대 갑자기 이제 기업으로 좀 밀려났다가 다시 이제 70년대 와가지고 관료로 다시 등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경제기획원 부총리를 하고 있었던데 예. 최규하 총리 시절에 그렇죠. 예. 근데 최규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니까 예. 자연스럽게 총리 권한 대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JP가 보는 건 뭐냐면 이미 그 이전부터 TK가 세력화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JP가 좀 주목하는 거는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대구고보 출신들입니다. 이 대구 고등학교가 경북고등학교입니다. 경북고등학교죠. 네. 그래서 여기 출신의 이 공화당 내에 있었던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 삼성개헌 때 JP의 반대, 네. 반 JP 쪽을 형성을 하면서 그러면서 JP를 몰아내려고 했던 예를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 정치인 누굽니까?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대구 고보 출신 중에 공화당에서 삼성개헌 네. 찬성했던. 네, 거기에 이제 뭐 김성곤 씨라든가. 아, 쌍용. 네. 네. 삼성개헌을 할 때부터. 반 JP를 했던 세력들은 박정희가 태어났던 경상북도 쪽 TK 이쪽 세력들의 일부가 이제 자기들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네. 박정희 대통령의 한 이 팔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이 JP가 생각하기에는 아 이쪽은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곳이다. 굉장히 그런 어떤 당파적인 게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당내에서 그랬다면 근데 이 당내에서 했던 건 사실은 이 오치성 내무부 장관을 71년에 국회에서 그렇죠 탄핵하는 일이 네. 있어요. 그때 이제 이 4인방이 몰락하거든요. 그렇죠. 몰락하고 코수염 뽑혔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중앙동부 끌려가서. 근데 어떤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 뽑았다는 사람도 있고 중정에서 뽑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JP 회고록엔 중정에서 뽑았다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을 한 게 윤필용 사건입니다. 아하. 이게 나중에 하나회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필용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도 대부분 그 안에 사실은 이 TK 쪽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여기서 윤필용은 이제 15년형을 받고 제거가 네. 되는데 네.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네. 윤필용 사건이라는 게 이제 그때 군부의 수경사령관이었나요? 맞습니다. 수경사령관입니다. 수경사령관인데 네. 이게 또 굉장히 그 부하들한테 인기도 좋고 하니까 네. 사석에서 다음은 형님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게 대통령한테 전달이 돼서 이 사단이 난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뭐 네. 대충 한 90점 맞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윤필용 씨가 이유락. 네. 중앙정보부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 우리 뭐 각하가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네. 다음 사람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걸 그 네. 자리에 있던 사람이 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박정희 대통령한테. 네. 박정희 대통령이 이우락 불러서 사실이냐. 네. 뭐 어떻게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윤필용이 잡힌 겁니다. 잡혔는데 보니까 윤필용이 그 당시에는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군에서 승진하려면 윤필용을 통하지 않고는 승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혐의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필용하고 그쪽 계열에 있던 핵심에 있던 분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징역 2년에서 징역 15년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더 이상 활동 못할 정도가 되는데 그 밑에 있었던 핵심들이 보면 이제 전두환, 하나회, 그렇죠. TK 베이스에, 그렇죠. 네. 노태우. 근데 그거를 이제 조사해서 보고한 게 보안사령관 강창성이고 그런 거죠. 맞습니다. 강창성이 네. 했습니다. 그래서 강창성하고 별로 안 친했고. 너무 잘하시는데 자리를 바꿔서 하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네. 아 그때는 거의 그때 책이나 드라마를 보면 거의 무협지 같아요. 네. 진짜로. 네. 네. 아니 그래서 MBC에서 네. 뭐 30하고 40하고 그러니까 50할 때 이런 네.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진짜 무협지 같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때 한 끝을 뭔가 잘못 틀면 이후에 가서 그게 또 큰 사건이 되고. 그때 뭐 하나 처리를 안 하면 그게 또 나중에 어떤 네. 결과를 가져오고 근데 이게 그때 하나회 쪽에 윤필용 쪽에 있었던 세력들을 아마 다 뭐 좀 군에서 내보냈거나 했으면 사실 신군부가 생기기 어려웠죠. 그렇죠. 자연스러운 숙정이 됐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JP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아 박정희 대통령 생각에는 얘들도 놔두면 또 하나의 나를 지지하는 그룹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형적인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해서 내 밑에 있는 스태프들한테 어떤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을 주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두고 그 사람들 사이에 견제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죽는 게 이 용인술 때문에 죽는 건데 TK도 그렇고 지금 하나회도 그렇고 아 어차피 여기는 나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갈 거다라고 봤는데
JP가 보기에는 아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 뭐 그룹을 만들던 뭐가 되던 간에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면 좋은데 그룹이 생기면 그룹의 자기들의 셀프 인터레스트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 시기에 이제 TK에 대해서는 JP가 반감. 사실은 하여튼 좋게 평가를 안 해요. 네. 그리고 그게 결국은 본인이 12월 6일에 통일유치국민회의 선거도 못 나가고 네. 80년의 서울의 봄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던 중요한 요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신현학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다른 그룹을 만들어서 정권을 잡아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게 이제 최규하 대통령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 그룹들이 관료의 굉장히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나의 그 그룹이 네. 부상하고 있었고 그게 지역적으로는 신화학 실세 네. 총리와 접점이 생겼을 거고 이렇게 JP는 생각한 거겠군요. 그렇게도 좀 볼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좀 따로따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그리고 실제로는 두 개가 그렇게 겹쳐가지 않습니다. 아, 실제로도 예. 예. 실제로도 떨어져 갑니다. 두 개는. 예.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게 오공화국 들어오고 나서 민정당을 만들면서부터 이쪽에 그룹 일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예. 이쪽 관료 그룹이라든가 지식인 그룹이라든가 이쪽 TK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 통합된 TK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긴 뭐 그게 50 이후 60 시절까지도 네. 사실 그 TK의 말씀하신 경북고 출신들의 그 정권에 참여라는 게 굉장히 활발하죠.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호주 김윤아 씨도 아, 제일 예. 뭐 대표적인 그렇죠? 분이죠. 예.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잠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JP에 푹 빠져 계신데 JP 친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JP 친구요? 김형우. 아, 네네네. 김형우. 네. 동기죠? 6, 4, 8기. 그죠? 동기입니다. 근데 스타일은 매우 달랐던 것 같고. 그렇죠. 지금 그 남산의 부장들인가요? 그 이병헌 씨로 나온 네. 그 인물이 김재규와 김종필을 약간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 있는 거기서는 어쨌든 김재규 네. 씨죠 뭐. 근데 거기는 네. 친구도 죽인 놈이 이런 대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박정희가. 그런데 네. 이제 김재규 친구는 아니잖아요. 김영욱이. 그렇죠. 기수로 봐서도. 기수로 보면은 박정희 친구가 김재규죠. 네, 그렇고 네. 친구도 죽인 놈이라는 거는 사실 김종필이 친구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극적으로 이제 그걸 오버랩 시켜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김영욱 얘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JP 같은 경우에는 김영욱은 원래 그 정도 까매 안 되는 사람인데 어쨌든 자기와는 굉장히 가까웠고 김영욱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김종필로는 지켜주겠다라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다가 네. 이제 김영욱도 삼성계연 이후에 가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게 그 당시 이제 동백림 사건이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 동베를린, 그죠? 네, 동베를린에 예. 있던 지식인들을 사실은 독일의 실정법을 위반하고 납치를 해온 거죠. 예. 우리 쪽에 뭐 북한하고 간첩이다 해가지고 이것도 아주 그렇죠. 문제가 되는데 예. 이제 그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삼성계연 때도 그렇고요. 이게 다 사실 어떻게 보면 김영욱이 여러 가지 공작들을 해서 이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JP는 떨어져 나가니까 김영욱 눈에 보기에는 JP는 힘이 없는 사람이 된 거죠. 네. 그런데 김영욱도 중앙정보부장에서 이제 떨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을 하기는 했지만 네. 실제로 자기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중정부장 할 때와는 굉장히 다른 거죠. 대통령이 대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공명심과 자기의 이 부를 위해서 돈을 가지고 결국은 미국으로 간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JP는 그때 갈 때 뭐 브라질 대사로 좀 가 있어라. 뭐 김영욱이 브라질 나 보냈다 죽이려고 하는 거냐. 난 그거 안 간다. 뭐 보내려면 좀 좋은 데로 보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결국은 JP는 뭐 그 과정에서 죽은 것이다. 근데 아 JP가 아니고요.
김영욱은 죽은 것이다. 근데 김영욱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느냐는 얘기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네. 사실은 JP는 거기에서는 말을 아낍니다. 네. 본인도 사실 그 당시에는 정치 중심에 있지 않았죠. 74년, 75년부터 김영욱의 죽음과는 네. JP는 전혀 관계가 없겠군요. 아,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JP는 사실 중앙정보부장을 그만둔 다음에는 정보기관하고 연결돼서 일을 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정치를 하죠. 공화당에서 정치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 당시에 김영욱에 대해서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김영욱 회고록을 100% 믿지 말라. 김영욱 회고록도 사실 김영욱이 얘기한 걸 변호사 한 분이 사실 옆에서 다 녹취한 거 쓰신 건데. 네. 현역 정치인이었죠, 그분도. 네. 근데 그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다 100% 김영욱의 얘기는 아니다.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뭐 각색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얘기하다 보면 뭐가 안 맞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JP의 얘기는 사실 김영욱이 만약 정치적으로 쓸모가 있었으면 1970년대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로 계속 부닥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박동선 게이트라는 게 일어나고.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김영욱을 더 이용해서 박정희를 더 압력을 가할 수 있는데 미국이 왜 안 했겠냐? 그럼 김영욱한테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네 그게 이제 김종필의 얘기고 그래서 마지막에 본인이 김영욱이 실종되기 직전에 만나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제 우리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그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에서 이병헌이라는 사람이 네. 좀 오버랩이 된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의 정황은 김재규야 맞는데 친구로 나오는 거는 JP가 아닐까. 네. 네. 그리고 생김새도 김재규보다는 김종필에 가깝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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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미국 가서 만나서 네. 원고 받고 뭐 돈 주고 했던 건 김종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이거는 김재규. 네. 뭐 이럴 예 충분히. 만든 얘기입니다. 네. 자, JP 3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일 협정의 주역으로서의 JP서부터 쭉 시작을 해서 또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통령 선거 시절 그리고 또 육사 동기생인 김형욱 중앙정보부장과의 스토리까지 해서 3부를 진행해봤습니다. 4부를 이제 곧 이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텐데요. 4부에는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3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그리고 민주정의당 이렇게 해서 합당을 하죠. 그래서 야권에서는 야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3당 합당이 또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큰 기류의 변화를 일으켰던 사건으로 기록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 등등 해서 JP의 어찌 보면 60대 얘기를 본격적으로 또 재미있게 4부에서 여러분 나눠볼 테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 4부에서 우리 박태균 교수님과 다시 뵙겠습니다.